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는 에어팟 프로, 아마존 에코버즈, 갤럭시 버즈, QCY-T1, 그리고 QCY-T5의 통화 품질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좋을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어팟 프로, 아마존 에코버즈, 갤럭시 버즈, QCY-T1, QCY-T5의 순으로 조용한 방과 바람이 부는 상황, 그리고 시끄러운 카페, 이 세 장소에서의 통화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무선 이어폰으로 통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 제품을 선택하신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금 저는 에어팟 프로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조용한 방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방 안에서 아마존 에코버즈로 통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궁금합니다. 아마존 에코버즈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제 방 안에서 갤럭시 버즈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제 방에서 QCY-T1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 목소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IT가 보이는 IT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제 방에서 QCY-T5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는 에어팟 프로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에어팟 프로로 통화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는 아마존의 에코버즈로 바람이 많이 부는 바깥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키위에 떨며 전화를 하는 만큼 제 목소리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저는 지금 추운 바깥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 갤럭시 버즈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금 저는 바람이 많이 부는 바깥에서 QCY-T1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QCY-T5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금은 좀 시끄러운 카페에 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번에는 시끄러운 카페에서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조금 많이 시끄러운데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는 시끄러운 카페에서 에코버즈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시끄러운 카페인데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저는 지금 시끄러운 카페 안에서 갤럭시 버즈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도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몸을 녹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는 QCY-T1으로 시끄러운 카페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는 시끄러운 카페 안에서 QCY-T5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시끄러운 카페인데 잘 들리시나요? QCY-T5로 시끄러운 카페 안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어팟 프로, 아마존, 에코버즈, 갤럭시 버즈, QCY-T5, QCY-T1의 순서로 통화 품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어팟 프로와 아마존 에코버즈를 간단히 비교해보자면 통화 품질은 확실히 에어팟 프로의 승리였고 주변 소리를 들려주는 패스스루의 기능 또한 아마존 에코버즈보다 에어팟 프로가 훨씬 자연스럽고 선명한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아마존 에코버즈도 갤럭시 버즈의 패스스루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소리였지만 바람 소리나 비닐 소리 같은 경우 왜곡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에어팟 프로는 거의 모든 소리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의 경우에는 에어팟 프로와 아마존 에코버즈 둘 다 대중교통이나 시끄러운 바깥에서 사용하기엔 충분히 외부 소음이 잘 차단되었지만 개인적으로 에어팟 프로보다는 아마존 에코버즈적인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에코버즈의 노이즈 캔슬링은 화이트 노이즈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에어팟 프로보다 주변 소음
소음 차단이 되는 확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둘 다 무선 이어폰으로는 정말 대단히 만족스러운 노이즈 캔슬링 효과이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나 가격대를 고려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에어팟 프로의 경우는요, 갤럭시 S10과 연결해서 사용해봤는데 블루투스가 자동 연결될 때 음악을 재생해도 소리가 거의 미미하게 들려서 블루투스 연결을 해제하고 다시 연결해야 원래의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이게 버그인진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으로 해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연결한 상태에서도 버튼으로 노이즈 캔슬링 모드와 주변 소음 듣기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에코버즈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에어팟 프로는 더 매력적인 제품이지만 조금 비싼 가격이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리뷰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에어팟 프로, 아마존 에코버즈, 갤럭시 버즈, QCY-T1, T5 통화 품질을 비교해봤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T보이.